오늘 그 원희룡 전 지사가 대장동 문건을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수구 문건으로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하면 분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 가는 시간에 아예 손으로 찢어갖고 버렸겠어요. 근데 고속도로까지 가가지고 마치 누구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그래서 건진 법사가 신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분한테 장소를 점지받아가지고 문건 있는 곳을 확인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들어요.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선거 기간에 확인되지도 않는, 검증되지도 않는 문건이 이렇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떠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수구에서 발견된 이 하수구 문건,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오늘 중앙지검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수사상으로 다 스크린된 문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 경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게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건의 작성자와, 그리고 그 작성자가 실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검증이 되어야지, 이게 어떤 의혹 제기로서의 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는 수사로서의 증거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무턱대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터트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김용태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폭연루설 폭로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폭로하고 나중에 검증해가지고 완전히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 김용태 의원실에 이렇게 액자가 현판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믿더라도 확인하자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